안녕하십니까.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9일입니다. 합정역에서 서교동으로 이동하다가 버스에서 내렸네요. 서교동에서 종암동 가는 골입니다. 계속 올라서 제가 가봤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첫 골이 종암동으로 이동하는데요. 종암동으로 이동하면 또 남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나 성남 쪽으로 이동해서 또 한 바퀴 돌아서 오늘의 하루를 일과를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귀하는 시간이 한 3시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전화는 드렸고요. 10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걸어오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이동해서 종암동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암동 도착했습니다. 18km 22분 걸렸습니다. 그래, 여기서 동대문 쪽이나 종로 쪽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 골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종암경찰서 근처니까요. 여기서 뭐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동해서 두 번째 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암경찰서 앞까지 왔습니다. 101번을 타고 광화문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73번, 112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예, 네, 종로 3가에서 내렸습니다. 종로 3가역에서 수지 가는 골이 올라와서 바로 잡았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9시 40분입니다. 7번 출구는 저쪽 해화동 쪽으로 있네요. 보러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부지런히 이동해서 제가 수지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광화문으로 오면서 골 하나 잡긴 잡았습니다. 수원이나 분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쪽의 골을 잡아서 절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오늘 또 내려가서 세 번째 골 잡으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지 도착했습니다. 33km 45분 걸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수지구청역이나 전철역 쪽으로 이동해서 콜의 상황을 보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내려오면 올라가는 콜도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엔 없죠. 북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지입니다. 예, 건너편 단지에서 오산 가는 콜이 떠서 바로 잡았습니다. 오늘 수지에서 그리고 오산 가는 코를 잡았네요. 행운입니다. 오늘 이런 경우는 없는데
수지구청 쪽이나 저거 나가야 홀이 있는데, 주변에 홀이 있네. 거리가 한 600m니까 바로 이동해서 오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일 언덕 위에네요.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예, 오산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뚝방당 쪽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뚝방당 쪽으로 이동해서 올라가는 골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오산까지. 너무 많이 걸렸네요. 한 4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정류하고 그런 바람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올라가는 버스편이 있으면 올라가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라가자. 예, 12시 40분입니다. 제가 북광장까지 어렵게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남역으로 택트를 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가서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로드프레인 기다려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 19분입니다. 제가 정자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좀 기다리면서 강남 가는 것보다 정자 오는 것도 어떨까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한번 여기서 대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은 2시 7분입니다. 정자역에서 송도 가는 콜이 떴네요. 그냥 잡았습니다. 송도 가겠습니다. 뭐 여러 개 몇 개 올라오는 콜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마땅한 콜이 아니었는데 송도는 가야죠. 인천이니까. 송도 가서 셔틀 타고 9월이나 뭐 부천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불과 뭐 한 300m?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송도 도착했습니다. 50km. 정자역에서 45분 걸렸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지금 밖으로 나가서 셔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3시 8분입니다. 예, 제가 간석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 홈플러스 앞에 왔는데요. 여기에서 한 1km의 간석동 가는 콜이 있네요.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베르디움 아파트. 지금 제가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백삼동 찾아왔습니다. 여기네요. 곧 내려오신다고 하시네요. 예, 4시 30분입니다. 13km 21분 걸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간석동에서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지 2건, 홀마노 3건으로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자동에서 송도 왔던 콜은 참 행운의 콜로 기억이 되고요. 또 송도에서 셔틀을 타려고 나오려고 했는데 셔틀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콜을 잡아서 간석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제 첫 차를 타고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또 새로운 화면에서, 새로운 영상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